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풀뿌리 K를 선보입니다. 지역 미디어에 저희 KBS 뉴스룸을 빌려드리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 제작한 해양 콘텐츠를 방송할 텐데요. 앞으로 부울경 지역의 해양 소식들 또 해외 해양 관련 주요 뉴스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민지 해양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어떤 해양 소식들 전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부산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해양 이슈를 알려드리는 해양정보통, 그리고 해양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해양캐스터가 간다. 그리고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해양 예보 콘텐츠, 레저 바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앞으로 전해질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해양 캐스터가 간다. 김민지 캐스터가 직접 다녀오셨죠?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풀뿌리가 함께할 곳이죠. 국립해양조사원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해양캐스터가 간다. 부산바다와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하는 해양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이곳, 국립해양조사원인데요. 국립해양조사원. 조금 생소하시죠? 어떤 곳인지 제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보다 4배가 큰 우리나라의 해양. 이 드넓은 해양을 관측하고 조사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바다의 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측량해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해도를 제작하고 조석, 조류, 해류 등을 관측해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 해양 예보를 합니다.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를 조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죠. 태풍이나 대조기 침수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지자체에 알리고 사고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해양 현상에 대한 예측 정보를 만들고 예보하는 곳, 해양 예보과입니다. 한참 열심히 회의 중인데요. 지금 어떤 회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이번 주가 대조기 기간으로 그 전후로 해안가 저지대에서 해안 침수나 조수 피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상 등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의 높이가 예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중입니다. 지금처럼 대조기를 앞두고 침수 예상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하게 알리고 사고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예측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해양의 물리적인 현상은 고속 연산 컴퓨터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해양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은 총 12종의 해양 예측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해양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 예보를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익숙한 곳인데요. 해양 예보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열심히 해양을 예보했으니 국민들에게 전달해야겠죠?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양 예측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국립해양조사원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원장님께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위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정보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캐스터가 간다. 오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이었는데요. 해양 안전과 해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바다와 관련된 생생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네, 해양의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한번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 뭐 견학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영도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해양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이 해양조사원의 역할 기대가 되고 자 다음은 해양 이슈를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해양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주요 해양 소식들을 간추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소식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 해운 시황 소식이라고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건화물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 1위와 5위를 차지하는데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대체 국가로 호주나 아르헨티나가 있지만 물동량 제약과 식량 가격 폭등으로 보호 무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크선 운임 시황은 약세가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해양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관련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러샤밍 전국 정협위원이 최근 중국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과학기술 발전 전문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산업혁신과 해양금융이 결합된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면서 해양산업 이익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 해양에 미치는 영향 상당한데 앞으로 해양에도 탄소중립을 중국이 실현하겠다 이런 또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소장인 장하이원 네. 정협위원은 최근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 해양의 기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또 책임감도 반드시 좀 뒤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북극해 관련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일 러시아 발트해 지역의 우스트루카항에서 LNG와 친환경 디젤 연료 등 이중 연료 사용이 가능한 쇄빙선을 취항했습니다. 네. 바로 마샬 로코소브스키 호인데요. 기존 선박보다 질소산화물은 90% 이상, 이산화탄소는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 시간도 2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 4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북극해 운항 한층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양 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로 떠나기 전 확인해야 할 해양 정보는 너무 많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해양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해양예보지수인데요. 생활해양예보지수는 수온, 물때, 파고, 바람 등 해양 기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수화한 서비스로 해양 활동 가능 정도를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의 5단계로 알려줍니다. 레저바다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바다 낚시와 바다 여행, 서핑의 체험 가능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다 낚시부터 살펴볼까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바다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금요일 전 포인트 매우 나쁨 들어왔는데요.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 물결이 높게는 3m 이상 일겠고요. 초속 15m 내외의 센 바람도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바람이 차차 잦아들겠지만 물결이 1m 이상으로 예상돼 나쁨 보이겠고요. 일요일은 부산 남부와 부산 서부에서 1m 안팎의 파고와 산들바람이 전망돼 지수 보통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외 나쁨 들어온 곳들은 물결이 여전히 높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바다 여행하기 어떨지 알아볼까요? 바다 여행지수는 다양한 해양 활동과 관광 요소, 해양 예측 정보를 종합해 지수화한 서비스인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궂은 날씨와 강한 바람, 높은 물결로 인해 해양 레포츠나 문화체험을 즐기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차차 바람과 물결이 안정되면서 일요일 부산 남서 지역으로는 바다 여행 즐기시기 적당하겠습니다. 서핑은 초급자에서 중급자를 대상으로 체험 가능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송정에서 서핑 계획 있으시다면 일요일이 좋겠고요. 금요일은 초중급자들이 즐기기에 파도가 높겠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가 해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레저바다와 함께 안전하게 해양활동 계획해보시고요.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